안녕하세요, 러브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요 꽃을 놓을 때 사용을 했었던 블랭켓 휠이라는 스티치를 소개하려고 해요. 블랭켓 핀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블랭켓 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수 스티치들마다 스티치는 같은 방법인데 이름이 여러 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블랭켓 휠이라고 했었으니까 블랭킷 휠 스티치를 소개할게요. 어렵지 않은 스티치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블랭킷 휠 스티치는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블랭킷 스티치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볼까요? 중심을 잡아서 그대로 약간 이런 모양이 스티치랍니다. 전 제가 지금 그린대로 잘안할 거라 우선 얘는 이 원을 할때 자, 처음 땀을 놔왔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서 들어가서요. 바깥쪽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대로 하면은 너무 땀이 커서 실이 딸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촘촘하게 할게요.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계속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바깥쪽 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이 계속 다음 실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 모양으로 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레바퀴, 뭐 자전거 바퀴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스티치거든요. 은근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마지막 담에 왔을 때 중요한 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려, 이렇게 같이 해서 들어가 버려도 되지만, 이 아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첫 번째 거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첫 번째 구멍, 이 가운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시작점이, 제가 좀 여기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런데, 시작점이 표시가 안 나게 똑같게 이렇게 모양이 된답니다. 땀을 조금 고르게 해야 되는데, 항상 미웠네요. 다음에는 우리 응용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는 바깥쪽을 걸고 실이 걸고 갔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중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스티치에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블랭킷 링 스티치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바깥쪽에 바늘을 넣어주고, 원의 바깥쪽, 바깥쪽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바깥쪽 땀은 조금 넓게 넓게 잡으시고, 안쪽 땀은 조금 좁게 잡으셔야지 돼요. 이걸 다 촘촘하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네, 걸어서 가는데 안에서 걸리는 거예요. 바깥쪽은. 마지막까지 왔죠? 여기서도 그냥 제가 그냥 할 뻔했는데 그냥 하지 말고 아까 여기 첫 땀이 있었잖아요? 첫 땀에 얘를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시작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바깥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실이 걸리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만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걸리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 블랭크 뒤를 내가 어떻게 바퀴를 돌리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많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나만의 블랭크 휠 스티치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예쁜 스티치 보러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